짠! 갑자기 왜 정장을 입었냐고요? 오늘은 오사카 도톤보리 가는 날인데요. 어디를 갈 거냐면 바로 저는 이제 체크아웃 했고, 오늘은 오사카 넘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도쿄역에서 신오사카까지 신칸센 타고 갈 거거든요. 열차 여행은 또 처음이라 기대됩니다. 그 안에서 도시락도 먹고 시간 보낼 예정이에요. 도쿄역으로 가볼까요? 도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빨간 벽돌인 곳이 있고, 근데 신칸센 타는 곳은 아마 요거 맞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 멀리에 JR 라인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신칸센 타는 곳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신칸센 보이시나요? 일단 QR코드를 현장 티켓으로 바꿔야 돼요. 기계로 오면은 QR코드잖아. 한국어. QR코드 환도. 눌러서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간단하죠? 중간쯤에 왔는데 JR도 써있고 신오사카 써있어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맞나?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스낵, 에비펜, 야키벤 음료 스낵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요. 입장지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먹어도 되고, 시간 남아서 과자 먹을 거예요. 우와, 이거 봐요. 여기는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정갈하게 아주 일곱 개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뭐야, 뭐야. 맛은 한국과랑 비슷해요. 롯데뱃뱃. 에스프레소 프라푸치노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쫘르륵 있어서 충전기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일찍 도착하신 분들은 충전도 하시고 앉아있다가 나가시는 걸 추천해요. 너무 추우니까. 짠! 에스프레소 아포카토 프라푸치노. 이렇게 스티커도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네. 잘 섞어주시고. 너무 맛있어. 미친 맛이야. 처음에 딱 쓴데 그 다음에 단맛이 다 올라와가지고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진짜 아포카토 먹는 것 같아요. 아포카토를 시원하게 그냥 음료로 마시는 것 같아요. 넓고 괜찮아요. 편하고 한국이랑 똑같이 테이블 올릴 수 있고 저희가 장갑쪽으로 했습니다. 일부러 제일 좋은 걸로 샀습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우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일본스럽다 그죠? 너무 귀엽다. 아기자기.
오사카는 날씨가 흐리네요. 택시가 진짜 많죠. 가서 순서대로 타면 됩니다. 잘 갔다 오자이마. 이왕부터 갔다 온천인 게 티가 나시죠? 역시 말콤합니다. 올라가기 전에 신발 락커에 신발 놓고 올라갈게요. 전 11층으로 배정받았어요. 올라가 봅시다. 이렇게 레스토랑, 프런트, 온천, 객실 여기 있습니다. 깔끔하죠? 저는 좀 편하게 쉬고 싶어서 조금 큰 방으로 했는데 클지 모르겠습니다. 오자마자 화장실? 화장실이 먼저 있네요. 깨끗하다. 변기 따로 있고 욕실 따로. 아, 이 귀여운 욕조가 앉아서 할 수 있는 욕조. 오, 세면대. 이 문을 또 열면 와, 그래 이 정도 생각했어요. 엄청 넓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객실은 더 작거든요. 창문 열 수 있나? 뷰는 별로 예쁘지 않아서 열지 않는 걸로. 여기는 잠옷 입고, 여긴 냉장고. 어? 여기는 물이 준비되어 있네? 이건 뭐지? 우와, 푸딩도 있어요. 대박. 배푸딩이래요.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개나 있네? 여기는 컵. 여기는 포트, 전기포트. 여기는 수건, 양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아로마 테라피 여기 있네? 저 마사지 받고 싶었거든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대나무로 해놨고, 침대는 너무 아늑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지? 옷 거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될 것 같네요. 테이블이 조금 낮다. 바구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볼까요? 런듈백. 큰 수건 하나. 이거는 조그만한 수건 하나. 끝? 이게 끝이야? 엄청나네? 뭐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짠! 갑자기 왜 정장을 입었냐고요? 오늘은 오사카 도톤보리 가는 날인데요. 어디를 갈 거냐면 바로 마츠다 부장 그리고 성시경님이 갔다 오신 이자카야에 갈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인기가 되게 많아졌다고요, 방송 타고 나서. 그래서 예약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평일이기도 하고 오픈 시간에 맞춰가는 거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는 꽤나 조용한 골목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요. 도쿄 있을 때보다 흐린데 비 안 오니까 다행이에요. 과연 예약을 안 했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와, 아무도 없어요. 혼자다. 한국어로 된 메뉴판 있습니다. 있었어. 와, 진짜 많다. 뭘 먹을까? 여기 수건이다. 얼음으로. 맥주 소짜리 먼저 나왔습니다. 엄청 조그맣네. 왠지 하나 더 마실 것 같아요. 어쨌든 초밥 먹을 때 적당했는데 오늘은 왠지 맥주 두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갔네. 성시경 사인은 없나?
붙어 있을만 한데. 조판 시켰는데 저렇게 철판 위에다가 여기로 가해주시나 봐요. 오코노미야끼 만드는 중. 여기 원래 한국인 직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말에만 나오시네? 짠! 족발 나왔습니다. 이렇게 뼈 넣을 수 있는 접시 그리고 소스. 딱 혼자 먹기 좋은 양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먹을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엄청 고소하다. 간을 잘 씹어가지고. 우리나라 족발이랑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그 있잖아요 갈색 간장 베이스인가? 아무튼 그걸로 뚫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담백해. 소금으로만 간을 해가지고 깔끔하고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아요. 기름이 남 느끼해요. 소스도 찍어 먹어볼까? 빨간 소스. 소스는 상큼 맛이에요. 되게 뿌려 먹으면 원래도 안 느끼한데 더 안 느끼한 느낌. 이렇게 족발을 먹고 오코노미야끼도 나왔습니다. 돼지고기 오코노미야끼. 일부러 도쿄에서 안 먹었잖아요. 오사카에서 먹으려고. 크, 진짜 두껍다. 와 진짜 맛있겠다. 뜨거울 것 같아. 조심조심. 안 그래도 켜 데워서. 나라고 뭐 쓰고 있길 거야. 대박. 너무 맛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기가 들어갔는데 비린 맛이 없어요. 그리고 다 양배추랑 위에 고명들이랑 너무 조화가 좋다. 사실 20살 초반에 왔었을 때 도톤보리에 오코노미야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실망한 기억이 있어서 아니 일본인데 왜 한국보다 맛이 없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 여행에 와서 느낀 건 맛집을 잘 찾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때는 정보가 약했던 거죠. 돼지고기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 위에 토핑으로. 역시 믿고 먹는 마츠다 부장님 픽.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 그래도 짜지도 않아요 그렇게. 위에 소스 말고는 단도 적절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귀엽죠, 양말. 근데 불편해, 뭔가.
가보겠습니다. 와, 탕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 녹아요, 녹아. 우와. 저번에는 밀크맛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여기는 유산균이네? 이거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그거 같아요. 보석바 알아요? 보석바? 그거 맛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AGR 부스터 프로 리뷰하는 날입니다. 봅시다. 부스터 모드는 매일 사용 추천, 매일 사용 추천. 에어샷 모드만 매일 하면 안 좋고 나머지는 매일 해도 되네요. 자, 부스터 모드가 제가 했던 거예요. 흡수시키는 거. 미세전류 모드. 더마샷 모드. 더마샷이 간 붓기 빼주는 그런 근육 움직이는 거고, 에어샷 모드. 이게 아마 모공에 좋은 걸 거예요, 에어샷이. 와우. 똑같이 생겼다,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충전이 되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와, 생각보다 안 무겁다. 켜볼까요? 오, 바로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마이크로커런트 모드, 레벨 1. 누르면 되고. 데르마샷 모드, 레벨 1. 에어샷 모드, 레벨 1. 전 부스터 모드로 할 거예요. 원래 3단계로 했었는데 2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오, 평상시에 썼던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다. 오늘은 부스터 모드랑 미세전류 모드 이렇게 두 가지 해볼게요. 내일 아침에 더마샷 모드, 저녁에 에어샷 모드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단계가 꼭 높다고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사용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레이저도 그렇고 뭐든지 너무 강한 자극은 또 피부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강한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이렇게 가끔 해주고 있고, 약한 것들만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그 전 기계 써보면서 느꼈던 게 손으로 바르는 거랑 이렇게 흡수시키는 거랑 다르긴 해요. 특히 화장할 때, 화장하기 전에 하면 더 기초가 잘 먹는 느낌? 그다음에 저녁이니까 좀 끈적한 거 바르고 미세전류로 넘어갈게요. 오, 진짜 미세전류답게 부스터 모드 했을 때 진동보다 훨씬 약한 느낌? 오, 인중 구분할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지금 관리받는 샵에서 미세전류 관리 받고 있는데 진짜 좋거든요. 미세전류가 흡수도 잘 해줄 뿐더러 근육을 움직여서 리프팅도 시켜주고 순환도 해주고 너무너무 건강해지는 관리예요. 그 관리를 집에서도 할 수 있다니까. 물론 그 기계만큼 효과가 좋진 않겠지만 이게 또 관리라는 게 쌓이면은 나중에 또 나타나는 법이거든요. 꾸준히 오래 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이제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대충 하겠죠. 마지막으로 크림 바르고 미세전류 마무리 할게요. 1분 남았으니까. 지금 1분밖에 안 했어요? 미세전류 테라피가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 다들 아시면 다들 받을 텐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아가지고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 아니었으면 뒤늦게 알았을 수도 있죠. 여행 와서도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저희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오늘부터는 이제 오사카 여행입니다. 이제 도쿄 여행 끝났고 오늘 첫날 어떤 일정이 있냐면요, 파르코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지브리 전시가 있다고 해요. 사진도 좀 찍고 이제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일단 거기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일단은 고민이 되네요. 카페 거리를 갈 거긴 한데 내일 갈지 지금 날씨를 좀 보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 나 찾아봐라. 어제는 밤에 비 오더니 다행히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진짜 날씨 요즘 어떡해. 저 한국 가자마자 토요일부터 비 내린대요, 여러분. 와, 진짜 행운입니다. 파르코 왔습니다. 생각보다 꽤 큰 쇼핑몰인 것 같아요. 13층 지하 1층, 지하 2층 카페 이렇게 엄청 많죠. 저는 돈가스 먹으러 갈 거예요. 제일 위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장어 봐요. 너무 귀여운데? 장어 덮밥도 맛있겠다. 하지만 돈가스 먹으러 왔기에 돈가스집 분위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가죽. 오, 여기 거울 있네? 저는 바자리에서 먹으려고요. 왜냐면 13층이라 이렇게 하늘들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먹기 편하기도 하고 혼자 먹기에도. 기본 세트 젓가락 물티슈 주셨고 티슈 너무 귀엽네. 이건 티인가 봐요. 어, 아닌가? 아 소스다. 돈가스 소스. 나왔습니다. 같이 잠식. 저는 다양하게 먹고 싶어서 새우 고로케 돈가스 이런 거 시켰고 짱구 그리고 코카콜라 맥주 먹을 거 하다가 그때 여기 뷰 너무 예쁘죠. 13층에서 먹는 카츠 정식. 이걸 이렇게 예쁜데 주는 게 있냐? 신기하다. 좋아. 내가 한 번도 와갔다 입고.
베베. 우와. 너무 귀엽다. 막 짱구도 있네. 완전 캐릭터 천국이야 여기. 아 얘 오랜만이다. 미라쿠마 오랜만이다.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피규어도 되게 많네요. 3층이 하버스. 여기 크림프 케이크 진짜 맛있다고 들어서 왔거든요. 비주얼 미쳤다. 아, 이게 끝인 건가? 이거 밀크티 크림을 먹고, 커피는 아이스 커피로 먹었습니다. 크림프 이게 뭐야, 미쳤네. 너무 맛있는데? 여기 소금이랑 소금이랑 같이 있어. 위에 노란색은 파스타도 하얀색은 생크림 그리고 맨 아래 쪽에 조금 파스타도 있어. 이 크림이 진짜 맛있어. 일본이 그런 적도 안 좋긴 했지만 너무 맛있어요. 하나도 안 달라. 우유 그 자체. 과일도 너무 신선하고. 아 집에 콩나물 신선하니마 과일이 크게 보여. 안 왔으면 피울 거였고. 이 수면점이랑 여기저기 가면 있긴 한데 여기가 백화점 안에 있어서 더 시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카니코 하나하나 떼려서 먹던데 그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렇게 안 먹어봤는데 딸기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보여드릴게요. 한 겹을 떼냈더니 딸기가 뭐 대박이네. 딸기 크림, 딸기 크림, 빵, 딸기 크림. 이 도대체 몇 층이야? 전 다 같이 모르게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빵도 되게 맛있어. 맛있어도 하나. 귀여워. 근데 이 컵보다 요 박스가 더 탐난다. 마모 박스 너무 예쁜데? 아 그냥 컵도 있어. 어떡해 너무 귀여워. 우와 이 컵도 엄청 특이해요. 도자기 같은데 가볍고 특이한데 이거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3,850엔이에요 싸진 않다 그죠? 요거 진짜 일본 느낌 난다 그죠? 이런 것도 선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벚꽃 모양도 있고 이런 후지산 모양인가 봐요. 특이하다, 그죠? 고양이 정국이야. 오, 얘 무섭게 생겼다. 고양이 파우치, 고양이 인형. 오, 미쳤나 진짜. 오, 고양이 티셔츠도 있어요. 이것까진 좀 오바인 것 같고. 오, 다른 동물들도 있다. 아무튼 일본은 캐릭터 참 잘 만드네. 아, 토끼 인형 귀여워. 에이. 아, 필통이구나. 인형이 아니구나. 찾았다. 시바 견과. 어, 고양이도 있나? 아, 귀여워. 손수건. 귀여워. 고양이 분과 니트린 모양. 한국어가 여기 있다. 아, 겁이 많아서? 어, 좋아요. 오케이. 웨이팅 하면서 인형 뽑기나 해야겠어. 뭐야? 우와, 이거 금인가? 얘도 왜 매달려있니? 소풍에 있나 볼게요. 우와! 고양이 매달려있어. 어떡해, 이거. 고정. 뭐야? 아! 얘는 가벼우니까 좀 집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아니, 잠깐만. 아라, 고기다.
난 개구리 같아. 잘생겼다. 이가리 하나 보다. 이가리. 응? 이가리 하나 보다. 그지? 친구. 친구 이가리에. 백화점에 왔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데요. 왔었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8시까지라 일단 구경 좀 하고 지하에서 먹을 것 좀 보고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아니면 포장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 디저트가 엄청 다양하다고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선물로 사가려고요. 아 그래? 네. 처음 보는 건데 쌀에다가 우유, 치즈 약간 이런 게 들어간 건데 맛있어 보여서 크게도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 나중에 괜찮으면 다른 맛도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타요. 맞습니다. 과연 받아주실지. 다행히 받아주셨습니다. 전 루스가 너무 좋다. 되어있어요. 꽃이가 전문이고 랩은 이렇게 아늑한 사이즈로 좌석은 1, 2, 3, 4개 있고 과자리 있습니다. 리뷰를 보고 온 거라서 다행히 혼자지만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먹는 것 같아요. 물론 못 먹은 것도 많지만 저 오늘은 맥주가 아니라 하이볼을 시켜봤습니다. 레몬 하이볼. 먼저 닭꼬치랑은 하이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이볼 마셔보겠습니다. 엄청 크다.
상큼해. 카바차키라고 하는데 카바차키가 뭐지? 찾아봐야겠다. 뭔지 안 나와요. 아 그건가? 수프? 아 맞네. 수프 수프. 우와 맛있다. 엄청 짭조름하고 입맛이 확 돋궈주는데? 첫 번째 꼬치가 나왔습니다. 목살 명품. 맛있겠다. 이거 앞에 있길래 한번 뿌려보려고. 뭐지? 제가 먹는 소스인 것 같은데? 기름기가 좀 덜한 걸로 사진 좀 찍어볼게요. 소금이 풀어져 있구나. 식감이 너무 좋은데? 아니가 배어 있어서 뭘 찍어 먹지 않아도 돼요. 목살은 이렇게 살은 같이 끼워져 있어요. 맛있다. 소춧가루가 뿌려져 있어요. 매콤해. 뭔가. 자, 양파랑 같이 먹어야지. 역시 돼지. 오차츠케 나왔습니다. 맛있겠다. 저는 긴 오차츠케로 시켰고 얘는 반찬인가 봐요. 단무지, 와사비. 따끈한 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뎅도 땡겼는데 배부를 것 같아서 샀던 중에 이런 메뉴가 있어서. 엄청 뜨거운 그릇이. 넘지 않게 조심해. 간이 딱 짭조름한 맛이 있어. 아까 밖에 있을 때 엄청 추웠거든요. 원래 걸어 올려고 있는데 택시 탄 거거든요. 15분이면 꽤 추워서 아주 옳은 선택이었다. 여기 약간 일본인들이 아지트처럼 찾는 그런 곳인 것 같아. 한국인이 없어서 너무 좋아. 오케이, 안창살. 연골이랑 안창살. 이거는 노른자에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배불러 이제. 간장 절였나 봐요. 엄청 맛있다. 조금 짜다 싶어 밥이랑. 이게 1등.
오늘도 저는 1층으로 목욕하러 갑니다. 짠. 10시까지라 빨리 가야지. 오늘은 아이스크림 다른 거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쫄쫄쫄. 어제 저희 성규 먹었으니까 하나씩 다 먹을게요. 오늘은 모나카. 요구르트도 있는데 다 나갔나 봐요. 맨 개운하군요. 오늘은 여행 금토일월화수 6일차 드디어 좀 힐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리 아픈 거 마사지 좀 하고, 이거는 온열 안대라고 해서 사봤거든요. 어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에 좀 넣고 마스크팩까지 해서 조금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여행 더 하고 금요일에 돌아가는 걸로. 오, 약간 화한데? 시원한 느낌? 어, 근데 눈이 확 떠진다.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잠을 자고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택시 정류장 앞에 줄 서 있는 데가 있네요. 맛집인가 봐요. 라면집인가? 우동집? 보통 택시를 그냥 우버 택시로 잡으면 흔체미치로 잡아주기도 하는데 이 숙소에서 택시 잡을 때는 이렇게 택시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도 구글맵으로 찾기 편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택시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눈이 내린다고요? 아, 미쳤다. 좌석이. 와, 웨이팅 30분에서 1시간 있다네요. 맛집인가 보다. 여기 하늘이랑 여기 하늘이랑 다르다? 대박이죠. 감사합니다. 허띠. 괜찮으세요? 네, 더 가면. 오케이. 서비스가 추운가 봐. 녹차도 주셨어요. 레넥스 워닝 워닝. 저희 감동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토핑을 원하는 대로 올려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고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베스트로 시켜보려고. 이 세 가지가 기간 한정 메뉴고 밑에가 순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1등, 2등, 3등, 양대로. 근데 저는 지금 세 개가 좀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시키고 밑에 다른 걸 시킬지 고민이에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됩니다. 드디어 자리 앉았습니다. 저는 뭐 시켰나요? 2번 고기 간장조림이랑 영란젓 고추 이렇게 두 개 시켰어요. 양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코카콜라 조그만 거랑 미소 된장 시켰어요. 바로 앞에서 만들어주세요. 되게 친절하시다. 그리고 되게 밝으셔요. 다 먹고 나서 쪄서 고참물 넣어서 고차스케 만들어 먹거든요. 맛있게 가입니다. 오마츠 고메사마데스.
단가라 하나 더 이기마. 처음인데 몸이 좋네. 아요 마이카라 안녕하세요. 追加のオーダーも可能となっております。ぜひご利用ください。どうぞ。はい、どうぞ。あ、すみません。はい、よー。トロフィー、그리고여기6번영남。お、생각보다되게큰데。はい、どうぞ。여기를먹어주세요。너무두꺼운데이렇게먹는게맞나요？진짜맛있다。여기는진짜오니기입니다。판매하고있어서더믿음이컸거든요。와버터도이조금아쉬운거는반찬을따로시켜야된다는거？단무지이런거있잖아요。뭐포도맛있긴한데있으면더맛있을것같은느낌。다음명남。はい、これお願いします。1名様、1名様、お願いいたします。これ完全다르다。お客様ご来店です。せーの、いらっしゃいま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엄청활기차죠분위기가。얘는오차즈케해먹어야겠다。맛있을것같아。밥이안짜서좋다。이안에노른자가진짜촉촉하고맛있습니다。아소리디스다시다시아이거김아이게맛있더라고。저는튀김이렇게고차치케셀프만들었습니다。먹어볼게요。명란의짭조름이랑잘어울릴것같은거예요。뭔가맛있어。다먹고나오는길에직원분이저보고유튜브냐고물어보셔가지고네맞습니다그랬더니인스타그램알려달라그래서팔로우했어요。저구독해주시겠죠？이영상을보시고계시다면댓글남겨주세요。사장님여기가바로카페거리인가본데요。이렇게쭉가면제가찾았던카페를발견할수있습니다。뭐야오늘하늘너무예쁜데가게들이너무귀여워요여러분진짜일본스럽다그쵸？닫았네。여기는한적해서되게좋은것같아요。도쿄에서사람들너무많아가지고정신없었는데깜짝하고아오늘도너무추워요。저긴가보다。오사카비가성이몇개없고그래도부츠도판매하고있어요。이렇게협소한데예쁘긴하다。오오코카재팬커피티셔츠도있고화장실도깨알로있습니다여러분。자가도있을거다있어。대박야담한세면대어떡할거예요。문은이렇게잠그는거예요。되게신기하죠。얘를이렇게누르면된대요。
여기 엄청 잘 드는 곳이네. 아이스크림 푸딩 그리고 저는 라떼 시켰습니다. 샵 2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영롱하다. 영롱 맛있었어. 그쵸? 편의점 푸딩만 먹다가 카페 푸딩을 먹네. 말랑말랑한 식감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여기는 진짜 단단한 재질이에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은 약간 초계소랑 맛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보고 싶었어요. 엑스라 아이스크림이 먹을까봐 빨리 먹게 되는 카페 갔다 나왔는데 아직도 오니기리에 줄이 있어요. 미쳤다. 지금 돈키호테 가는 길인데 이렇게 교통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아이고 추우신데 고생하시네. 멀리 보이네요. 돈키호테 도착했습니다. 엄청 늦어. 와, 이런 캐리어도 있어. 하드만 사니까. 이거 제가 그때 급해가지고 드럭스토어에서 하나 사서 써봤거든요? 진짜 효과 좋더라고요. 이거 사가야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사서 어제 써봤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일단 에센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봤으니까 이거 수분? 수분 하나 사고. 화장품은 역시 한독이 잘 만들죠. 한국 브랜드 다 입점되어 있습니다. 라면 코너 왔는데 이렇게 컵라면 미니 조금만 이렇게 담아놓은 게 있네요. 다 가져가기 힘들었는데 이거 사면 되겠다. 미니로. 이거 골든커리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한번 사서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얘는 매운맛이에요. 우와, 일본은 초코송이가 이런 것도 있어요. 딸기. 이게 기본 초코송이. 죽순도 딸기도 있네. 와, 피치 타코야끼 맛 대박. 신기하다. 요리코상 이거 뭔가 궁금해서 사봐야겠어. 벌써 꽉 찼네. 근데 이거 되게 편하다. 꼭 이걸로 하고 가세요 여러분. 여기도 젓가락이 있네요. 고양이 귀여워서 하나 사야겠다. 재밌는 술들이 많이 있네요. 호요이 종류별로 다 있다. 한국에서도 꽤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와, 이거 비타민 씨맛인가 본데? 재밌네. 우승하는 버스. 삼겹살. 엉덩이 비누래요. 엉덩이 비누. 귀여워서 사고요. 물건들을 다 스프에 넣고 이 옆에 바로 마사지 집 있어가지고 마사지 한번 받아보려고요.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어.
이렇게 써있거든요. 60분에 3,800엔. 아로마 오일은 조금 더 비싼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5만원 정도? 1시간? 태국 마사지구나. 태국 마사지여서 이렇게 베드가 여기서 기다리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시설 깨끗한데요? 끝나고 이렇게 티도 주셨어요. 와 진짜 너무 시원했어요. 실력 최고. 마사지 받고 나니까 너무 노곤노곤해요. 진짜 받을 걸 그랬어요. 너무 시원한데? 머리까지 마지막에 바지 컨디션 뽑대. 너무 시원해.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스키야키인데요. 아 야쿠니쿠랑 엄청 고민하다가 스키야키가 조금 더 땡겨가지고 일단 스키야키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여기 타코야키는 엄청 크네. 타코야키를 못 먹어가지고 지금 좀 후회가 되는데 아 좀 더 찾아보고 맛있는 데를 먹을걸. 아 여기도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는 남바센터라는 곳인데요. 또 여기 새로운 데 오니까 재밌네. 이 건물 안에 있는 7층이라고 합니다. 1 people. 1 people? Yes. Tonight we have a private team. No table. 아, 오케이. 와, 실패했어요. 안 된대요. 오늘 예약 막 아닌가 봐요. 뭐였지?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옆에 있는 약국에 부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요거 모둠 시켰고요. 260g. 그리고 김치 모둠이에요. 김치 모둠이랑 생맥주 시켰습니다. 먹어보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더 시키면 되니까 생맥주 먼저 나왔습니다. 짠! 김치 나왔네요. 이거 진짜 말 그대로 한국 김치인데? 오이호박이랑 깍두기랑 드디어 김치 먹나요? 바지 먹나요? 맥주 먹어보겠습니다. 짠! 맛있다. 짜잔! 고기 나왔습니다. 양이 적당히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 봤을 때는 때깔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불판이 진짜 크다. 원래로 오? 진짜요? 이게 너무 기름지다. 딱 졸으면 맛있어요. 김치 먹을까요? 한국 김치랑 좀 다른데? 어우 너무 짜. 김치가 어우 소금 김치야. 근데 이게 생이랑 양념이랑 섞여있는 건 줄 알았더니 다 양념인 것 같아요. 달달한 간장 소스가 막 묻혀져 있어. 맛있긴 한데 생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사진이 생고기라서 생고기인 줄 알았듯이 약간 양념갈비 먹는 느낌이에요. 스키야키 못 먹으니까 아쉽다. 막 질긴 부분 더 맛있는 거 먹을 때랑 그냥 그런 거랑 티 많이 나지 않아요? 표정에서? 그냥 그렇다는 뜻이에요. 제가 별표 5개 준 데만 꼭 먹으세요. 오이도 짤까봐요. 짤 것 같아. 네? 오이는 뭐 생각보다 달아.
무생채도 괜찮아요. 김치만 짜네. 그래서 김치 먹으니까 좋긴 하다. 지글지글 고기 먹는. 제가 먹었던 고깃집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맛이 좀 애매했습니다. 막 우와 너무 맛있어서 호구세요는 아닌 것 같고요. 혹시나 저처럼 웨이팅하기 좀 힘들 때? 하나 왔어요. 오늘 과연 뽑고 싶은 게 있을지. 와 이건 그냥 멈춘데? 게임이다 게임. 헐 노래방이랑 스티커 사실. 근데 노래방 가도 외국 노래밖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 뭔가 그 싱가포르 갔을 때는 그래도 익숙한 게임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너무 생소하다. 와 여기 신기한 거 또 있어요. 와 이거 타코야끼 맛 장합이야? 얘도 타코야끼 맛? 뭐지? 넌 뭐냐? 타코야끼 너무 진심이네. 열쇠고리인가 봐. 너무 귀여운데. 호랑이도 있어요. 쟤 뭐야? 고양이. 쟤 뭐하니? 서울에 들어가다가 그냥 건너편에 뭐가 있나 궁금해서 가는 중입니다. 제2의 피 같은 여행. 여기는 그냥 작은 술집 골목인 것 같아요. 진짜 가게들이 다 아기자기하게 모여있어. 저번에 이거 못 돌렸으니까 오늘은 한번 돌려봐야겠어. 도전! 이야호 귀여운 거 나왔어요. 코알라 고양이 아주 만족스러워. 귀여워 귀여워. 아 이렇게 나오니까 도톤보리 나오네. 온 김에 또 구경해야죠. 마지막 날인데. 오늘 들어오면서 요거 사왔습니다. 띵콩이가 또 추천해줘가지고 고구마, 아이스 고구마인데 약간 탕후루 맛 난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마스크팩을 한 상태로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들어있어. 진짜 약간 바삭한데? 진짜 맛있다. 마탕. 마탕인데 아이스로 먹어서 시원하고 맛있다. 찐콩픽은 역시 옳다. 근데 크기가 너무 큰데? 와 손가락보다 두꺼운 것 같아. 와 엄청 과약하고 달달해요. 목욕하고 나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 여러분 드디어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숙소에서 너무 잘 쉬고 갑니다. 진짜 만족 대만족. 이제 아침 겸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라면 먹을 거예요. 어제 그 줄 엄청 서 있던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우동집이에요. 우동집. 체인점인데 가성비도 좋고 맛도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약간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 생각보다 내부가 넓네요. 저 웨이팅 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맛있어 보이는데? 명란 크림 우동이 맛있다 그랬는데? 아이고, 찾았다. 명란 크림 우동. 음료는 봄철 특선 칵테일 마셔볼게요. 이거는 닭 가라아게. 이거는 레모네이드. 먼저 나왔습니다. 볼게요. 크기 대박이지. 몇 개 시킨 건가?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에 딱 양 보자마자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먹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면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안에. 그래가지고 홀짝홀짝 먹다 보니까 다 먹었네?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다른 우동 먹어보고 싶어요. 종류가 워낙 많아가지고 프랜차이즈인데 진짜 맛있네. 그래도 날씨 좋은 게 다행이죠. 오늘 만약에 비 왔으면 캐리어를 끌고 우산을 써야 되는데 진짜 행운입니다. 여기 그러고 보니까 어제 왔던 거리잖아? 이 못지도 어제 봤는데 찾았다. 찾았어. 15분을 걸어서 왔어요. 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와, 근데 너무 예쁘다. 오길 잘했다. 그죠? 일본 감성 제대로인데? 보자. 메뉴판 보자. 복부 시즌이라 나온 거. 와, 푸딩도 예쁘다. 나 어제 푸딩 먹었으니까. 오늘은 팬케이크를. 한국 메뉴판 주셨습니다. 와우. 좋은데? 카르페도 맛있겠다. 애기 것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와, 마시멜로 대박. 너무 물릴 것 같아. 와, 녹차도 맛있겠다. 스페셜 팬케이크? 이거 많이 먹던데? 아, 넘버원이네. 왜 이렇게 많아? 선택장이 오겠어. 짠, 팬케이크 나왔습니다. 방금 만들어가지고 열기가 엄청난데요? 크림이 너무 퐁신퐁신해 보여. 그죠? 이상 3개 들어있고 시럽 뿌려 먹으라고 시럽 주셨습니다.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잘 안 썰린다. 크림을 좀 이렇게 넣어. 너무 기대도 많이 했나? 매일 빠르게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조금 녹으면서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거친 느낌? 결이? 시럽을 뿌려볼까요? 시럽 무침 팬케이크. 크림이랑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크림 잘 만드는 거 인정, 일본. 전 하버스의 크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이스 커피는 어떤 맛이냐면 아메리카노랑 추출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약간 쉽게 말하면 카누 스틱 있죠? 녹여서 먹는 그런 맛이 부드럽고 쌉싸름한 느낌. 이것도 나름 매력 있습니다. 갑자기 이 팬케이크 먹으니까 거기 생각나. 그때 그 고정동 카페거리에서 먹었던 수플레 생각나. 그 수플레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얘는 너무 퍽퍽해. 이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기준이 높아진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아, 알고 보니까 여기가 카페 스트리트였네요. 남바 카페 스트리트.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난카이 남바 스테이션 적혀져 있어서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네요, 여러분. 난카이 남바 스테이션. 건물이 되게 멍청하다. 멋있어요. 난카이 남바요? 지하철 도시. 들어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급행. 지자체 물어가지고 잘 왔습니다.
만바형 너무 크다 진짜. 우사인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이 만바형에서 길 잃을 뻔했어요. 너무 넓어가지고 계속 직원들한테 간사이 공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몇 번으로 가야 되나요? 물어봐가지고 잘 찾아서 왔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안에서 짐 맡기고 좀 쉬도록 할 거예요. 기다림과 기다림 연속으로 드디어 출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어깨가 너무 아파. 여기 신흥국에 다행히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맥주랑 과자 샀습니다. 뭔가 배부르게 먹었는데 계속 기다리고 걷느라고 또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저는 10번 게이트라서 이렇게 10번 게이트 앞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넓게 있어요. 혹시 대한항공 타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편의점에서도 못 봤는데 여기서 있기를 궁금해가지고 샀거든요. 그 로이스 감자칩에 초콜릿 묻혀져 있는 거랑 비슷한가? 아, 근데 뭔가 좀 달 것 같은데? 예상했던 맛이 아니에요. 너무 감자가 두꺼워.